백덕산 정상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그리고 평창군에 있습니다. KJ 워커 새로운 길입니다. 여기는 해발 800m 문제신터 있고요. 오늘 산행은 백덕산입니다. 백덕산 1350m 고지를 한번 천천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째 산행입니다. 문제쉼터에서 백덕산을 향해서 고고씩! 백덕산 산행길. 와, 이런 능선길을 지금 2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시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복하면 6시간. 산속길을 걷고 싶으신 분들은 백덕산을 강추합니다. 주변 뷰는 참나무들로 가득하고 멋지겠습니다. 산봉우리들만 보이네요. 파란색이 하나 있네. 저 멀리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백덕산 정상을 해야죠. 고고! 쌩! 문제에서 4.6km 올라왔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가면 비내석골, 여기 약 3.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백덕산으로 가면은 전방 약 정상이 1.2km 정도 남았다고 지금 표시석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을 향해서 고고씽. 문제 담제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에 이렇게 의자가 5개 있습니다. 쉼터 비슷하게 앉아서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돌이 있어서 동물 형상을 하네요. 뱀, 이무기 있습니다. 쉬었다가 바로 저 위에 있는 백덕산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백덕산을 향해서 고고찍. 문제 터널에서 5.8km 드디어 백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평창 산림문화 8경에 들어있답니다. 백덕산 용월군 평창군 1350m 백덕산입니다. 해발 1350m. 주변 지금 5.8km를 문제쉼터에서 올라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더 짧게 있습니다만은 원점 산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5.8km 능선 타고 비탈을 걸어서 5.8km 문제 터널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